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수급들이 조금 양호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지지대를 형성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미국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 전환되고 일본 증시를 비롯한 중국 증시, 전체 아시아 증시가 좀 약세 전환을 하다 보니 한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는 요인들은 몇 가지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최근 들어서 각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고 거기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발언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면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가파를 것이다 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 이런 발언들은 FOMC 의사록 이후에 나왔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가 상승은 조금 제한된 모습들도 한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물가 지표를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가솔린과 그다음 중고차 그리고 임대료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면 현물 쪽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크지 않고 선물 쪽에서만 매도세가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선물 거래를 이용한 스프레드 매매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좀 하방으로 좀 찍어 누르고 다시 한번 좀 올리고자 하는 그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점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뭐 종목별 지수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고 있지만 오늘 어제도 그랬고 이번 주에 계속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현재도 1,342원대의 환율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환율이 왜 이렇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5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사실 이 환율 상승은 한국 시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시장 요인보다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통화국으로서 약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럽으로 납품할 만한 생산품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또 유럽의 경기 침체의 우려감을 좀 높여줬고 거기에 따라서 독일의 GDP 성장률을 0.5% 하향 전망을 하면서 유로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환율도 역시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 제한된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에서는 좀 잭슨홀 미팅에서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파월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시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제한된 흐름들을 발언이 나와준다라면 상대적인 매파가 덜했다라는 시각과 함께 좀 환율이 좀 안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환율 상승이 나와서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당장 큰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조금은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대응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장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